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경력을 쭉! 24살의 흰색들의 임나영 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동시청 검토팀에 입단했기 때문에 네. 지금 고등학생과 실업선수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승하기가 어려운 여자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박수인과 임나연은 6살 차이 나니까요. 네. 코딩 싸움. 자, 저렇게 코딩이 싸움이 이길 경우에는 주심이 해저를 선택합니다. 네. 또한 싸울 의사 없이 코드기 싸움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반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나영 선수 마킹을 가져가고 바로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코드기 싸움 서로 힘을 막 많이 세게 주나요? 네,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부드럽게 서로 간에 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람직하고는 힘을 꽉 주면 좀 부드러움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반격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기술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모든 그 스포츠에서 마찬가지로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동작이 최고의 동작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저는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발동작도 굉장히 뭔가 부드럽고 뭐 그냥 구름이를 걷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발을 움직일 때 성큼성큼 걷는 게 아니라 바닥에 종이를 깔아놓고 발을 바닥에 스치듯이 예, 그렇게 걷는 건 좋은 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신 시청자분들을 따라하시는 분들 하면 좋은 발 동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 동작. 그렇군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득점 부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4분 중에 이제 약 10초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나오지 않지 않으면 2분의 1 양정. 남은 시간 15초. 이제는 한 점 싸움. 더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죠. 예. 두 선수 긴장 가나요? 이제 1초가 맞고 연장으로 갑니다. 승패가군요. 지금 박수문 선수와 선배 선수를 맞이해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예. 평생 떠보게 박수문 연장 2분은 보통 이 한 점을 한 판으로 이야기하는데 한 점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편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일반인 검들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네. 연장전 한 판 좀 보겠습니다. 연장전에서 승리가 한 점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가르치기. 아주 판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상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의 충북 공업중학교의 박시은이 연장전 승리를 거둡니다. 네, 임나연 선수가 머리치기를 시도할 때 이를 막지 않고 바로 반격, 손목치기를 통해서